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청년 버팀목 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중복 대출 금지 조항인데요. 기존에 이미 다른 시중 은행 대출이나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많은 임차인 분들이 청년 버팀목으로 갈아타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항이 바로 이 중복 대출 금지 조항입니다. 여러분이 대출 상품을 갈아타는 것을 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기존 전세금액 대출 상품에서 이사하지 않고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환하는 경우와 두 번째,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서 이사를 하면서 목적물이 변경되면서 대환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부분은 2번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 사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동일한 금액, 즉 대출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높은 금액, 즉 대출을 늘려서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금액을 증액해서 이사하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1억 3천이고 중기청 1억에 자기 자본 3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사하려는 집은 전세 금액이 2억이고 그렇다면 허그 버팀목으로 인해서 청년 버팀목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2년간 1천만 원을 더 모아서 내돈 4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기존 중기청에서 청년 버팀목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대환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복 대출 금지 조항 때문에 기존 중기청 1억 대출을 상환하면서 청년 버팀목 1억 6천만 원에 대해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기간 동안 짐은 이삿짐 보관소에 보관하시고 지인 또는 본가 단기 월세를 구하셔서 거주하시는 방법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를 이삿짐 보관해야 되고 다른 집에 가서 거주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길 마련입니다. 또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대출로 받으셔서 새 집으로 입주하신 후 3개월 이내에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인데요. 밑에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금 1억 3천에 중기청 1억, 자기 자본 3천만 원입니다. 역시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은 전세 2억인데요. 여기서 바로 청년 버팀목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1금융권 일반 대출 1억 6천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내 자본 4천만 원을 합쳐서 2억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이사하신 후에 청년 버팀목 1억 6천을 다시 대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금융권 대출 1억 6천과
청년보 팀목 1억 6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버팀목 대출은 기존 대출 금액까지는 대환이 가능하지만 금액을 증액하면서 동시에 대환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 시기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반드시 청년 버팀목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청년 버팀목 대환에 대해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직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